일단 반으로 쪼갠 다음에 보세요. 네. 그리고 도톰하게. 도톰하게. 이 무가 또 맛있고. 무가 맛있죠, 무가.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도민아, 물 좀 얹어. 네. 여기에도 역시 된장. 된장이 앞에. 조금씩 더 들어가줍니다. 네, 다시. 된장조림이에요, 선생님, 그럼? 된장조림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된장이 들어가야 그 비린내가 확 잡아줘요. 아, 그리고 여기 생강. 생강을 넣을 거예요. 아, 조림에는 생강이 들어갑니다. 조림에는 마늘도 들어가요. 마늘도 들어가고. 생강 얼마큼 넣지? 마늘 제가 많이 넣어요. 양조간장. 양조간장 두 개. 국간장 하나. 고춧가루하고 매실액 좀 주세요. 아, 고춧가루. 매실액. 그렇죠. 이제 우리 그 조림이니까. 네.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줘야죠. 요 티스푼이에요. 티스푼, 티스푼으로 하나, 둘, 셋, 반만. 매실 반 스푼. 네. 반 스푼이요? 돼지 오줌. 아니, 돼지 오줌. 돼지 오줌. 돼지 오줌이면 이거 완전 끝물 돼. 아, 뭐야. 네, 그거 아우 들어. 네. 돼지 눈물. 아우 들어. 돼지 눈물만큼 넣어야 됩니다. 자, 뚜껑을 닫아주세요. 자, 감자 보세요. 네. 그냥 이대로 쓰세요. 어, 이렇게. 아, 널쩍하게. 그리고 고추도 얻을지 않을 거예요. 아, 반듯하게. 반듯하게. 오지 마세요. 저기 MBC 쓸 거예요. 이게 안 보여. MBC 뒤에 숨어서 자르셔가지고. 네, 고마워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다 게스트가 품 팔아서 다녀야 되겠어요, 정말? 아, 그래서 게스트를 섭외한 거라서. 대파도 고급스럽게 쓸 거예요. 야, 그러면 오늘 저 맑은 탕이랑 조림이랑 같이 먹으면은 진짜 밥상이 든든하겠네요. 네. 간을 한번 볼까? 약간 짭조름한데, 선생님. 짭조름하게. 근데 그 조림은 약간 단맛도 있지 않나요? 그럼 매실 하나씩 더 넣을까? 네, 네. 그래, 매실 하나씩 더 넣을까? 설탕은 안 넣어. 나는 최세포 말을 너무 잘 들어. 맛만 없으면 죽는다. 제가 죽겠습니다, 맛있었으면. 뭐야? 그 찍으면 나무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우, 간 딱 좋은데 고춧가루 조금 더 넣자. 고춧가루로 한 스푼만 더 넣자. 네. 그리고 여기 후추 넣으세요. 이건 뭐 맑은 탕이 아니니까 후춧가루 넣어도 됩니다. 자, 민어 조림에 이제 민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자 감자도 넣습니다. 같이. 감자도 같이. 그리고 다시를 빼주세요. 다시팩을. 네. 지금 국물이 거의 없어요. 조림이다. 네, 자작자작. 그래서 내가 항상 말했지. 이럴 때는 위에 이렇게 끼얹어 준다고. 이렇게.